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바들바들해요. 바들바들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염색 제가 했어요. 9.3으로 산화제 9%로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컬러는 나왔어요. 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올렌시아와 피카 열펌을 가지고 응용을 했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다 하고 나시면 저는 염색이 다 시간 타임이 저희가 35분 맞잖아요. 보고 나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해요. 그래서 깨끗이 두 번 하시면 좀 원하는 색상이 나와요. 두 번 정도 샴푸하고 나와서 지금부터는 제가 또 아이롱 시술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염색으로 인해서 큐티클층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펌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2에다가 저는 지금 보시면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젖은 모발 상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하고 열 처리 10분 하고요 한번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 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샴푸해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제가 10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연화가 됐는지. 자, 예전에는 제가 로뚜를 감아서 샴푸하고 나와서 원장님들한테 그 연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원장님들께서 정확하게 연화를 보고 나서 샴푸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어보세요. 이렇게 쫙 쓰면 원장님 바로 샴푸해서 하고요. 여기서 약간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지 하면 한 5분 정도만 방치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화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깨끗이 물로 헹구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왔는데 이제 제가 할 게 수분 조절해서 와인딩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재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화가 됐는지 어때요? 잘 쓰죠? 그럼 연화가 됐어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했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 모든 펌에 있어서 어때요? 뿌리가 많이 사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얇게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더블로 피카는 유명한 게 뭐예요? 더블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13mm로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도는 아마 160도로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자, 피카의 그 유명한 더블로 뿌리 살리기 16mm입니다. 자, 1차에 제가 160도로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180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쭉 빼볼게요. 어때요? 길게 하니까 짧은 아이롱보다 긴 노트로 하니까 어때요? 이게 두상 각도에 따라서 예, 뿌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쁘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쭉 폈네. 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금방금방 와인딩이 돼요. 우리가 아이롱 하면 어때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피카는 이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껏 내가 디자인 하고 싶은 대로 하셔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금방 끝나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엄지하고 검지로요. 얘는 이렇게 공회전 하시면서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라고. 그죠? 쫙 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딱 떨어져요.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갈게요.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 들어갈게요. 자, 저는 이게 V섹션으로 떴어요. V섹션으로. 자, 그러면 아이롱도 어떻게 해요? 그냥 V섹션으로. 자,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빠르고.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네, 그대로 넣어주세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뜸. 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톡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죠? 자, 요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뜸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좀 더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네. 좌측입니다. 좌측의 첫 번째 판넬도 제가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자, 수분 조절할 때 또 컬을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을 때는 폴리를 분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mm로 지금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뜸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V섹션으로 제가 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롱도 제가 비스듬하게 잡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거는 수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 빨리 또 이렇게 펼쳐 주시면서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탄력 있는 컬을, 윤기 있는 컬을 얻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V섹션으로 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이 이제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피크 아이롱으로도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여기를 3등분으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자, 19mm입니다. 19mm로 자, 우측에 윤기 쫙 올라오죠? 보이시나요? 지금 올렌시아 염색약으로 9레벨 9.3으로 제가 산화제 9%하고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연화는 쉽게 지금 그냥 편하게 봤어요. 동영상 보시면 제가 연화를 어떻게 봤는지 응용해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자, 이 끝이 아직 있어요. 이제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V섹션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자, 얘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정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전체적인 라인에서 세 파트로 나눌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측에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폴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분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피카의 아이롱에, 그러니까 펌하고 염색하고 해서 응용하는 법으로 해서 제가 또 와인딩도 응용하는 법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제가 샵에서 지금 우리 고객님한테 하는 방법을 제가 원장님들한테 쉽게 응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돌리면서 얘를 이렇게 펴주세요. 네, 그래야 탄력이 있으면서 예쁜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백파트 가운데 부분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아이롱을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핏하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빛하고 아이롱을 딱 붙었을 때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내가 막 돌리려고 하면 얘가 틀어져요. 근데 천천히 수분이 건조가 되는 거와 같이 동시에 네, 이 느낌을 이렇게 보시는 거, 아, 여기 건조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와인딩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는 돌려주는 거예요. 돌리면서 열 판을 이용해서 빨리 건조가 되더라고. 자, 이렇게.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요. 좌측 폴리 분사하시고요. 수분 건조 쫙 해주신 거예요. 끝까지.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됐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돼서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올라오죠? 네.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고 나서 살짝만 돌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끝이, 아직 끝이 있죠? 보이죠?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좀 드렸어요. 자, 얘는 회전을, 공회전을 하면서 손으로는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판넬. 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금방금방 와인딩이 돼요. 우리가 아이롱 하면 어때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피카는 이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껏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대로 하셔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금방 끝나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엄지하고 검지로요. 얘는 이렇게 공회전 하시면서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라고. 그죠? 쫙 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딱 떨어져요.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갈게요.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어때요? 올라오죠? 네, 머리카락이 올라오죠? 네, 천천히.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얘가 이렇게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빠져나와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지하고 검지로. 자, 이렇게 아이롱을 돌리면서, 천천히 돌리시면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펼쳐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놓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우측에는 마지막 판넬 같아요. 자, 수분. 제가 뿌리를 살리면서 하고 있어요. 쭉,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거야. 빗하고 아이롱하고. 됐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쭉쭉 올라오죠? 네, 이렇게. 올라오죠? 자, 잡으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저 봐봐요. 손잡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웨이브 내고 싶은 데까지 손잡이를 돌려주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좀만 뜸을 트시는 거예요. 다음에 자,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자, 마지막은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1개째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V섹션으로 떠도 네, 11개면 가능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어때요? 쭉쭉쭉 하고 올라오죠? 올라오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주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피카에서 제가 지금 와인딩 하면서 11개째 마지막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피카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나고요. 중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를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16mm로 해서 우리가 모발이 손상이 돼 있고 또 가는 모발인데 어때요? 굉장히 잘 걸렸죠? 또 예쁘게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쁘죠?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응용하시면 또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또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또 응용을 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올렌시아 염색약하고 또 저희 피카의 C라인에, 그러니까 C2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9.3으로 또 염색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바들바들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할게요. 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올렌시아에 그 9.3으로 제가 지금 염색을 했잖아요. 펌도 하고 색깔이 이렇습니다. 예쁘죠? 네, 원장님들 한번 9.3에다가 산화제 9%를 1:2로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또 자연광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